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4장 15절부터 23절 말씀으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치관이 돈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아주 대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버겁고 힘들다고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던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죄종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말해도 자기 자신조차도 비춰줄 수 없는 촛불만 또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거기 성경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치관이라는 걸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라틴어 원전에는 여성형인데 바로르, 원전은 바로르. 이 바로르라는 말은 진리치를 분석하다 이런 말씀이 됐어요. 진리 소유량을 분석하다. 내가 이 일 하는데 진리가 얼마 차지하고 있느냐. 이 라틴어 원전이나 옛날에 나온 언어를 연구해 보면 다 진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진리치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하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코셰트.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다. 그죠? 진리는. 두려우면 두려움으로 막 도망가 버렸어요. 아까우면 아까움으로 막 갔어요. 자기가 즐거우면 자기 즐거움으로 막 갔어요. 성경은 읽는데 진리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딱 빨리 와야 되는데 남은 볼 줄 아는데 자신은 못 보는 것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에? 에. 이게 논리학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논리학. 진리를, 진리의 수치를 분석하다. 그 다음에 훌륭한 인격이 되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이 진리를 분석합니다. 나하고 얼마나, 그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남은 여생. 예. 그럼 이게 훌륭한 인격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육가증권, 돈이 되어집니다. 육가증권. 그 다음에 비진리와 싸우다. 그죠? 비진리에게 용감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죠. 예. 오늘 바울처럼. 그래서 진리를 분석하다 교육을 이수받다. 교육을 받아야 에디카투스, 안에 있는 좋은 장점을 끄집어내서 개발하다, 쓰다. 그죠? 에디카투스,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주식, 어음, 채권, 돈 이런 거예요. 가치관에 내가 진리를 차지하면 이게 진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안 주세요. 들어와도 그냥 나가요. 어? 두 번째 라틴어를 찾아보니까 메리툼이다. 메리툼. 메리툼이란 말은 순종의 대가로 은혜를 받다 이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순종의 대가로 은혜를 받다, 보수로 은혜를 받다. 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죠?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4장 4절에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 때문에 빚을 졌다 그래요. 오페일로 마타 그렇게 써요. 오페일로 마타. 내가 너희들한테 빚을 졌다.
그런 것처럼 이 가치관이라는 게 보수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헌신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대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에 복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같이 군에 복무. 군에 가면은 내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군의 목적은 뭐죠? 적이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거. 우리의 가치관이 뭐죠? 불신앙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거. 응? 그래서 신의 자비와 약속과 성실하게 인정해주는 응답. 근데 열심히 보수로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군의 복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의 자비하고 약속 가진 성실하신 것을 인정해주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뭘로 번역되냐면 근거, 이유, 행실, 품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에? 가치관이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맨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남편만 날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보수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초월하는 삶. 그죠? 명예. 최고 힘든 것이 자존심 초월이에요. 다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자존심이 발끈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 가치관이 세속이야. 목사가 됐지만 아직까지 가치관이 세속이야. 가치관. 그 다음에 가치관 하나 더 합니다. 가치관의 은혜를 받으세요.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메르세스. 이 메르세스라는 것은 이 가치관이란 말은 사형을 면제해주는 법관이 되다. 사형을 면제해주는 법관이 되다. 마태복음 5장에 원수가 줄이거든 입 먹이고 헐벗거든 입히고 로마 병정들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들끼리 원수도 아닌데 그치? 원수도 아닌데 교리적인 문제로 이게 많이 다투어서 그런 거죠.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죠? 왜? 오늘 보면 사형을 면제해주는 법관이 돼. 정말로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너무 잘못해서 제가 요즘에 그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다 해결했습니다. 이단에 가거들랑 용서해서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그걸 알아도요 가치관이 아직 세속적으로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너부터 그래. 너부터 맡겨봐. 너부터 맡겨봐.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냥 다 용서가 되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용서가 안 된 근거는 뭐냐? 나쁜 기억으로 담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나쁜 기억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나 용서를 받을 해줄 때까지 내가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악인인데. 예? 예. 그래서 사형을 면제해 주는 법관이 되다. 법관에게 사형을 면제하는 자량권을 주다. 내가 사형을 면제하는 법관이 되면 법관에게 사형을 면제해 주는 재량권을 다 줘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자존심 한 방울이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사랑들이 참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로마 병정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병정까지 다 먹이고 입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유재량권을 주다. 가치관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자유재량권, 그래, 그 사람 용서해줘. 그래, 그 사람 축복기 돼줘. 그래, 그 사람 어둠의 권세 쫓아줘. 그래, 네가 그냥 다가가. 저기는 아직 몰라. 그죠? 자녀들이 다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잖아요. 뭘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관이 뭘로 번역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손익계산을 해요. 감정 손익계산, 자존심 손익계산, 관계 손익계산. 여기서 원수로 만들든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많은 것을 주면 그 사람 다 죽일 것 같으니까요. 그 사람 살려두겠어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래서 인정이 많은 행위, 연민의 정이 많다. 자비와 관용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많다. 그죠? 그래서 상품, 재산, 물품, 임금, 돈, 월급, 봉급, 그런 거예요. 요걸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안 되니까 돈이 안 쫓아오는 거죠. 변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 변화. 그죠? 변화란 말은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은 메타 티테미, 메타 티테미, 메타 플러스 티테미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전치사예요. 관계 전치사, 관계, 관계 전치사. 메타라는 말은 관계 전치사, 소유격, 목적격의 수반됩니다. 관계는 소유격과 목적격에 수반되는 거예요. 소유격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죠? 주어를 차지하는 위치. 주어를. 주어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차지하고, 주어가 헌신이면 헌신을 차지하고, 주어가 오늘 가치관이면 가치관을 차지하고. 목적격.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 그죠? 주어를 이루는 행위가 목적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말은 마음, 관계, 관계, 마음, 몸, 기분, 감정, 바램, 느낌, 흥분, 기쁨, 두려움. 이런 관계를 메타라고 그래요. 마음과 관계, 몸과의 관계, 기분과의 관계, 감정과의 관계, 바램과의 관계, 느낌과의 관계, 아주 작은 느낌과의 관계에서 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나쁘게 변화돼서 저 사람을 대처해 나갔잖아요. 네? 흥분됐어요. 막그 소리를 막 들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막 그럼 거기서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흥분되어지고 기뻐요. 또 두려워요. 이것이 메타예요. 메타. 플러스 티테미란 말은 결심하다. 무엇을 대기하다. 예금 예치 저축, 돈이 모아지다. 그 다음에 경영하다. 이런 데 있어요. 그렇게 변화라는 게 뭐냐? 감정을 경영하다. 이게 변화예요. 네? 감정을 경영하고, 몸을 경영하고, 마음을 경영이 뭐죠? 계산하는 거. 지금 이렇게 발끈하게 화내는 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이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안정감을 가지고. 그죠? 지금 바울처럼 억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바울처럼. 밑자를 보니까 그래요. 나는 저 소아시에서 우리 민족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 그래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부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5만 명,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구제하고 예루살렘을 구제하고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죽이려고 그러니. 그래서 감정을 경영하다, 마음을 경영하다, 느낌을 경영하다, 흥분을 경영하다, 기쁨을 경영하다, 두려움을 경영하다. 그럼 중간태를 보면 그래요. 중간태를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신의 감정과 몸을 옮기다. 에? 중간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주어는 누구죠? 자기 감정. 내가 여기서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 주님도 나를 인정 안 해줘, 교회도 나를 인정 안 해줘, 죄정도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중간대로 가는 거예요. 중간대로. 내 편도 내 편도 아닌 거예요. 에? 중간대로. 주어인 내가 행동한 결과가 내 자신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 아멘하는 것이 내가 했지만 내 자신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미쳐져요? 좋게 미쳐져요. 정신분열이 아니고 나에게 와. 아,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에? 자신의 감정과 몸을 옮기다.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옮기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막 입을 실룩거린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러니까 상담을 못 해주지. 상담을 하니까 10년 그냥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헛고생이 다 나오잖아요. 뭐 은사가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은사인데. 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어요. 왜요? 아직까지 저분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자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 사형받을 자도 면제해주는 판사가 돼야 되는데, 법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전도는 여러분, 성화되는 것도 전도예요. 저분 교회만 다녔지 하나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장로 후보감, 권사 후보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와 권사가 얼마나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왜? 시장에 가니까 장로도 술 먹고 권사도 먹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로님에 대한 더 순수하다, 뷰테테리온, 더 순수하다, 더 존경받다. 이게 남성형 장로님인데 교회를 알기를 무섭게 할 수밖에 없지요. 고쳐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옮기다. 자신이 자신을 옮겨지다. 건너가다. 그죠? 그걸 건너가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변화예요. 변화. 늘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불평하고. 왜요? 자기 자신은 성화되는지를 몰라요. 상대방이 알아요. 아, 저분은 참 머물러 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인격체나 사물로 환경으로부터 떠나갔다. 이것이 표현. 어떤 인격체나. 그 전에는 남의 말만 해요.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자기 문제인데도. 오죽하면 주님이 안 풀어주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죠? 오죽하면. 그냥 교회에서 시간만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 접붙임 당해서 이 세례가 접붙임 맞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과 히브리서 6장에 접붙이면 우리의 옛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열매가 커야 되잖아요. 곶감과 감을 접붙이면 곶감이 감보다도 더 엄청나게 커지면서 감이 많이 열어요. 에? 접붙인다는 것은 좋은 장점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떤 인격체나, 그죠? 옛날에는 소극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그랬는데 사물과 환경으로부터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길 바랍니다.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오늘 15절 보면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배웠습니다. 가치관이 돈에 놓을 것이냐, 신앙에 놓을, 예수님에게 놓을 것이냐. 그냥 예수님한테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면해 주면 돈이 되어주고 다 되어지다는 거예요. 에? 육가 정권이 되어주고 봉급이 되어주고 월급이 되어주고 연봉이 되어지고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경영하면 에? 자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래. 아반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지금 이제 유대인들로 갔던 공통분모로 가졌다고 그랬죠.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라. 근데 교회만 다니면 의인인 줄 알아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너희들은 악인이다. 악인이다. 부활된다고 너희들은 악인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러는 거죠.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 원전을 보면 아나스타신, 멜레인, 에세스타이, 디카이온, 데카이, 아디콘 이슬에 그 소리는 하반절 10 마지막 페로를 다 읽은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나스타신이란 말은 의인이에요. 의인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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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부터 합니다. 아나스타신 부활. 이 아나스타신이라는 부활이란 말은 문법으로 보면은 문법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부활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목적에 맞게 행위가 목적에 맞게 그죠?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 주어에 붙어서 그것이 타동사 대상이 되지 않고 않게 됨을 보는 결과를 말하는데 행위에 앞서서 의지가 실현하라고 하는 대상을 목적격이라고 그럽니다. 목적격 여성 단수. 부활은 성이 뭐래요? 여성. 여성. 그렇죠? 여성. 그래서 이 여성인데 부활을 보면 뭘로 번역되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이란 말은 세우다. 그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다. 돌이켜 회복하다. 행동을 시작하다. 아이를 낳다. 아이를 얻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다. 허가에 의해 살리다. 허가에 의해. 그 허가는 이제 신앙이잖아요. 신앙. 받아들이다. 이게 부활이에요. 받아들이다. 에? 씨앗이 나오게 하다. 망하게 하고 상승하여 출발하다. 그쵸? 망하게 하고 상승에 의해 출발하다. 망하게 하고 흥하다. 이런 것들이 부활이었어요. 부활. 부활.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의인? 잠에서 깨나요. 잠은 뭐죠? 세속적인 기질. 이 잠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목사는 됐는데 늘 세속적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돌이켜 회복하다. 교회는 다녔는데 사상이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때가 되면 놀러가려고 그러고 머면 편한 자리 찾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세속적인 거거든요. 억울하면 막 울고
그죠? 억울한 것이 상금인데, 억울한 것이.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거. 합성어라고 그랬죠? 아나. 플러스 시스템이. 아나는 하늘로, 진리로, 우위로, 영적으로 접두어예요. 깨우는 접두어. 그죠? 시스템이 누워졌던 자를 일으켜 세우다. 소망 없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다. 그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다. 신앙이 없는 자가 신앙이 생기다.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죠. 일어나게 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 아나스타신. 그죠? 예. 그 다음에 멜레인, 멜레인이란 말은 있으리라, 의리라, 그죠? 의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멜라닌, 멜라닌 있으리라, 동사, 부정사, 현재 등동태. 그냥 부활이 있는 사람은 동사는 뭐라고 그랬죠? 삼, 삼. 부정사는 뭐라고 했죠? 인칭수 수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명사적인 형태로 가는 거. 그러니까 부정사는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자기 유익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사가 지배를 받지 않으면 부활이 약해. 그냥 지식으로만 믿어. 아,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이제 죽음이 죽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대. 부활은 여러분 죽을 때도 알아요.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저도 그런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며칠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수레를 가지고 와요. 말하자면 가마 시집갈 때 가마 타고 가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이 예복을 다 가지고 와요. 속속들이 예? 그래서 모세가 잘 때 다 입혀요. 가셔야 된다고. 응? 그리고 그걸 타고 천국 가요. 에? 고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자다가 에? 그런 것처럼 자 멜라인이란 말은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 그죠? 현재 능동태라는 건 뭐를 말한다고 그랬죠? 스스로 알아서 부활이 있으리라면 스스로 부활이 부활로 가치관이 바뀌어 변화가 된 사람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날마다 따지고 뭐 욕심부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섬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내 거 다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복제할 수도 있고 공동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더 신앙생활할수록 인색할 수가 있거든요. 인색할 수. 최고 인색한 게 감정의 인색함. 기분 막 나빠하는 거. 에? 에. 그래서 이제 현재 능동태니까 내가 현재 어떻게 부활의 영이 있으면 늘 움직이면서도 그 규례 안에서 살아가요. 부정사 규례 안에서 뭐에 지배를 받질 않아요. 뭐 바쁘다, 힘들다, 돈이 없다, 뭐 기분 나쁘다 그런 거를 지배를 받지 인칭 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 동사예요. 동사. 그럼 이 원형에는 멜라인이라는 원형에는 멜로라고 합니다. 멜로. 어머니역은 멜로의 소리 되는데 관심을 가지다. 상관하다. 그러니까 부활된 사람은 하나님 뜻에 늘 관심을 가져요. 내 뜻보다도. 어? 내 뭐 조금 안 되면 그거에 관심 가지면 지금 멜라인 부활의 영이 안 된 거예요. 뭐가요? 오늘 보니까 아나스타신 멜라닌 이게 안 된 거예요. 에? 관심을 가지다, 상관하다, 돌아보다, 생각하다, 염려하다. 이게 어머니 어근이에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변절되지 않고 손해를 손익 계산하지 않고 부정사로 현재로 요철되지 않고 자원에서 능동대로 쭉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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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왜요? 현재적인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 나이 먹을수록 더 주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나이 먹어서 은퇴한다고 가만히 놀러만 다니면 뭐겠어요, 이게요? 에?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러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가 교회인데 주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여기서 뭘로 유래가 되느냐? 일어나다, 임박하다,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하게 되어 있다, 뭐뭐할 수밖에 없다, 오다, 인하다. 이것이 멜레이인입니다. 부정사로 지배를 받으니까 내 뜻은 없어요. 대부분 다내뜻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아파요. 부활의 영이 없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원인을 다 환경에서 상대방에서 찾아요. 아, 내가 못났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멜라닌, 그 다음에 에세스타이 있다, 에세스타이 이거 있다 이런 소리, 에세스타이 아나스타신 멜라인 에세스타이, 이것은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으리라. 동사, 부정사, 미래, 중간 디포 동사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우리 숨 쉬는 것을 동사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걸 동사라고 그래요. 에? 내가 생각을 하는데 뭐 미워 죽겠어. 이게 미움 동사 지금 살인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미움을 보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나오면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 보면 대가 끊어집니다. 금방 망합니다. 일찍 죽습니다. 성경 구절 다 찾아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아가면 병이 잘 찾아와요, 병이. 약 먹어도 안 나서요. 그러니까 오늘 뭐 에세스타이란 말은 있으리라. 동사, 부정사, 미래, 중간 디포. 부정사 금방 했죠? 예. 인칭수 따위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명사적 형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그래서 기본 영어에 보면 투 부정사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예? 그 중간 디포는 뭐라고 그랬죠? 중간 디포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 디폴런트 뭐라고 그랬죠? 디폴런트는 스스로 버리는 거, 능동을 버리고 수동으로 하는 거, 수동을 버리고 능동으로 하는 거. 왜요?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능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수동형이야. 에? 그거를 디폴런트라고 그래, 디폴런트. 디포 동사라고 그래요. 디포 동사. 그러니까 용어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뭐 주어, 소유격, 목적격, 역격, 혹격, 그다음에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뭐 이런 걸 여러분 잘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라고 시키고 순종하라고 시키고 왜? 이렇게 시키면 자기가 애기 낳지 내가 애기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억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디포 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고 아 싫지만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쪽에서 시켜서 하는데 그건 수동형 같지만 내가 했으니까 능동형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버려진 거예요? 수동형. 맨 나는 이런 거 난처한 것만 시키다. 이 수동형이 버려진 거야. 그 오다를 내려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를 오늘 보면 중간 때 디포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디포넌트. 그래서 저 사람이 시켜서 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중간태 디포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에세스타 이 이것은 예수님을 위함도 아니고 남편을 위함도 아니고 아내를 위함도 아니고 집사님을 위함도 아니고 누구를 위함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쭉 부정사로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알지 못하니까 목사만 좋아 이런 거면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만 좋아 이런다는 거예요. 에? 기도면 누가 좋아요?
그저 내가 좋죠.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데 순종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대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올라오다 보면 아 하나님 응답 주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는 게 나아요. 기도 안 하면 목사님한테 지적받지 이런 마음을 먹고는 게 나아요. 에? 잘 잡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오늘 보면 이제 에세스다 이 그건 뭐냐면 동사 부정사 미래 중간 니포니까 에? 그럼 중간 니포는 뭐예요? 자신을 위한 능동 이것이 뭐냐 죄를 회개하라는 거 에? 고집 좀 부리지 말라는 거 이제 좀 순종 좀 하라는 거 어? 수동은 뭐냐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억지로라도 그냥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중간태 디폴런트로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룟유다한테 떡바구니에서 너연마 너 이러진 않았지만 나와 손을 부딪힌 자다. 그럼 나가 손을 부딪힌다면 네가 꼭 나를 팔자라고 얘기해줬으면 중간대 디폴런트로 능동 수동으로 가르쳐줬지만 자기가 능동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상담도 꼭 불러서 뭐 어떡해야 그래 자원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문제인데 예? 본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막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네 뭐 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수 디포 중수 능포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나라 성경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 맨 강압적으로 시킨다고만 그러는 거지. 에? 에. 그러면 그거 불러드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벌써 다 됐네 시간이. 자 아, 있다 그죠 있으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있으까지는 했고 있다 그죠 있다 라는 에제디다이란 말은 이제 동사 부정사 미래 중간 디포라고 그랬죠. 원형은 에이미 동사입니다. 동사 현재 직설법 단수 1인칭 때로는 명령형. 그러니까 무엇이 있기 위해서는 늘 움직이고 준비해야 되고 현재가 중요하고 직설법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 예수님이 지금 이걸 원해요. 그런데 고급 직분일수록 싫어하잖아요. 이거를 이걸 원한다고 그러면 왜?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그죠? 아 나도 장로야 뭐 내가 장로 정도 됐는데 나도 목사야 목사 정도 됐는데 에? 멋멋이다 단순 거 보니까 다 응답 주지를 않아요. 다 응답 다 부활되지 않아요.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부활되고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부활되지 않아요. 엄마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부활되지 않아요. 왜요? 신앙은 각자 각자니까 각자 각자 인격체로 만나야 되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바울이 가슴에서 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 지금 벨릭스는 슬슬 26절에 돈 바래. 바울을 벌 안 주는 게 26절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을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왜? 벨릭스는 돈 많이 받아먹었거든.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다툴 때 돈 가지고 다툴 때 헬라인들 편 들어줬다가 유대인들이 상소를 해서 황제가 불러들였는데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형 덕불으로 사형을 안 당했어요. 그걸 새가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럼 뭐냐 이게 원형 에임이라는 거는 있으리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직설법으로 얘기해주고 미완료형이니까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뭐가? 부정사가 들쑥달쑥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도 제일 이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강해진 거예요, 믿음이. 과연이 핑계를 대느라고 믿음이 연약했다고 이제 돈 계산해 보면 절대로 시험 안 들을 걸? 에? 여러분 돈발 끊어놓은 거돈한번발 끊을 때 1억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는가? 1억 그거 말지. 근데 1억 원어치보다도 1000억 원어치 신앙이 없어진 거예요. 한번 발 끊어 갖고 1000억 원어치. 왜요? 관계가 몇 광년으로 멀어졌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의종이 가운데 있거든요. 잡초를 뽑아주고, 아기를 생기게 해주고, 배웠잖아요. 만들어주다 목사의 소리 됐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능동태 이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못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문법적으로 불애가 됐잖아요, 지금요, 이게요. 부정사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부활의 영이 어디 있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차라리 예수님을 30전에 팔아버리지. 그걸 보면 교회한테 직분 팔아버리고 사명 팔아버리고 다 은30전이에요. 팔아버리는 거, 안 하는 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시골에 가면 돈 샀다, 돈, 쌀 가지고 돈 사왔다,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아, 돈 오고 바꿔 왔구나. 쌀하고 돈 오고 바꿔 왔구나. 예? 자, 원형, 그죠?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와요. 있으려면 부정사가 지배를 받아야 돼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지면, 부활의 영이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영이 지배가 뭐죠? 손해봐도 기쁘고, 얻어맞아도 기쁘고, 책망받아도 기쁘고, 감정에 타격받아도 기쁘고, 왜?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하면 설교 오지 마 그러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연합하는 게 뭐예요? 집착하다가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집착하지 마, 이러잖아요. 지금 성경적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다 지우고 난 성령 충만하다고니까 안 주시는 거거든. 뭣뭣이 있다, 존재하다, 살다, 머무르다, 거처하다. 동사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거처하고 행복에 거처하고 그다음에 좋은 집에 거처하고. 그죠? 이왕이 잘하는데 예수님이 뭐안 주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현존하다, 유효하다, 제공되다. 부활의 영이 있으니까 좋은 예언 받았다는 것이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부정사로 지배를 받고 가니까. 그말 했다고 뭐 왔다 갔다 하면 부정사가 지배가 안 되잖아요. 설교는 왜 듣습니까? 약점을 보완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발견케 해주고,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움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거 기분 나쁘면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연속 보고 있지. 저도 여러분들 제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음이 없으면 예배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인이라서. 용서받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은 부활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 이거 뜻이 지금. 멈멋을 우에 있다. 멈모와 일치하게 살다. 멈모를 선호하다. 동맹하다. 감정과 성품을 가지다. 양보, 조건, 원인, 이유, 기능을 할수 있다. 양보할 수 있어요. 조건을 달수 있어요.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뭐예요? 에세 디다.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 동사의 대부분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을. 에?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깐다고 그러지. 부려먹는다고 그러고 노비로 사용한다고 그러지. 근데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다 노예였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기가 오히려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노예가 뭐 노예 신분에 노예 설교를 하는데, 그죠? 노예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 시험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강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곧 의인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이제 부활이 뭔가까지 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져요.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읽으면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강해. 그죠? 배경신학, 고증학, 미드라시, 그때 상황, 원전의 문법 분해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악인에 부활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부활될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권 따져서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그렇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을 예수님이 주장하게 만들어 주셔서 부정사를 좀 여러분 인칭수 따위, 환경 따위의 지배를 받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한다고 쓰면 해보면 할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해보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바울이 여기에서 거듭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듭난 분이 별로 없어요. 바울 설교 듣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태 동안 감옥에 그냥 감옥이라는 곳은 아니지만 갇혀놔요. 그리고 뭐 바랬어요? 돈만 바랬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루시아 보고 와서 판단해라 그래. 22절에. 예? 천부장 루시아. 근데 루시아도 안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 해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오늘 부활의 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